지난 2월 제롬 파월 의장이 페드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2023년은 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해가 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다만 초기이며 갈 길은 멀다. 1월 고용을 봤더라도 단기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 고용이 계속 강하니까 물가가 강하다면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는 더 높아질 것이다. 다만 고용은 놀라웠지만 약화될 것이다. 2024년에는 물가가 2%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서 그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무려 15차례나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파월이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용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긴축 완화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고요. 더구나 최근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 페드와 시장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CPI나 PC 지표가 내려오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에 실업률이 3.4%로 아직도 탄탄하기 때문에 페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한 노동시장의 힘 때문에 경기 침체는 소프트 랜딩도 아닌 노 랜딩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물가가 상승하면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제니 옐런 재무장관 간 인플레 논쟁이 있을 때 파월은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도입해 앨런의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를 멈추지 않았죠. 더구나 의장 연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실 바이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파월은 일시적이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음 해인 22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당시 브레이너드 이사와 저울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장은 팬데믹 직후 파월이 달러 프린터가 됐던 것처럼 계속 비둘기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브레이너드는 강력한 은행 규제와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파월 의장을 지지하고 있었죠. 평소 의사 결정이 느린 것으로 유명한 바이든이 결국 3개월이나 끌다가 11월 22일에 파월을 유임키로 하고 브레이너드를 부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예산안 통과를 국정 운영의 돌파구로 보던 바이든이 공화당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오판했지만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바이든 때문에 3개월이나 허비한 셈이지요. 뒤늦게 의회는 파월이 매가돼 천정부지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길 바랬습니다. 유임 결정을 받은 파월은 곧바로 QE 축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작년에는 무지막지하게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란 오판을 했다는 멍에를 짊어진 파월은 지금은 또다시 잘못 판단할까 봐 경계합니다. 그래서 디스 인플레이션을 꺼내들었는데요. 통화 정책의 생명은 선제성에 있습니다. 디스 인플레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대단히 안정적이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통제 가능 여부입니다. 파월 의장이 디스 인플레이션을 강조한 것은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통제할 수 없는 행태 변수가 돼버린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파월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같은데요. 시장은 금리의 피봇,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페드는 인플레가 잡혔어도 금리는 글쎄 라는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페드는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봇이나 금리 인하까지 기대한다면 너무 나간 것이다. 파월을 비롯한 페드 인사들은 금리 인상을 하반기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의 언급 이후 기준 금리 인상 기조에 예상보다 빨리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나온 고용 폭증 성적표가 찬물을 붓는 모양새인데요.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긴축 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죠. 페드가 12월 FOMC에서 제시한 내년 말 기준금리를 전망한 점도표가 5에서 5.25로서 페드는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인데요. 그러면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는데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김영익 교수는 고용의 증가 여부는 미국의 소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1%입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소비에 달렸는데 앞으로 계속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에 고용도 달려있다는 말이죠. 작년에 미국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 가계저축률이 평균 3.4%입니다. 과거 평균은 6.7%인데요. 2005년에도 2.9%였어요. 이제 쓸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은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페드는 1980년 오판으로 인플레가 재점화됐던 볼커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으로 인해 긴축 강도가 더 빠르게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배경, 또 이에 얽힌 숨겨진 사연, 그리고 페드와 시장 간의 우려와 기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